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하는 언론 브리핑, 정례 언론 브리핑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저희 행정 65가도시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지난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국외 출장을 통해 이뤄낸 해외 명문대학의 유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청은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기업과 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앵커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첨단 강소기업 45개사를 행복도시로 유치했고, 이런 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산학협력 생태계를 행복도시에 조성하기 위해 인재 양성의 요람인 국내 명문대학의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성과로 세계 대학평가 순위 100위 안에 드는 해외 명문대학인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과 아일랜드의 트리니티 대학이 행복도시 입주를 확정지었습니다. 정부기관 이전을 통해 도시성장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한 행복도시가 한 단계 더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대학과 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인데, 이번 해외 명문대학의 행복도시 유치는 이러한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해외 명문대학의 유치를 시작으로 국내외 유수대학의 행복도시 진출이 더욱 가속화되고, 아울러 우수한 인재가 넘쳐나는 행복도시 세종의 미래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점점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복도시 세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중국과 상생 발전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번